안녕하세요. 미용 안전위생학 6주차 수업입니다. 이번 주에는 산업보건의 개념 및그 역사, 그리고 산업보건 사업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보건. 산업보건의 첫 번째로 역사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산업보건의 목표. 그리고 살펴볼 거고,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현황, 그리고 산업보건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보건은요, 정의를 했어요. ILO와 WHO가 정의를 했는데, 모든 산업장의 직업인들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이 최고도로 유지, 증진되는 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주시면 서술형 문제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문제 푸실 때. 자, 산업보건의 중요성. 자, 인구가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차적으로 산업이 대량 생산화되고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건강의 위협을 받게 되고, 보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그 산업보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요. 또, 노동력 확보와 인력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중요성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산업보건의 목표. 정의 부분은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죠. 산업보건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유쾌한 상태로 즐겁게 작업에 임하게 하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근로자의 행복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그 목표가 있습니다. 산업보건의 정의를 ILO와 WHO가 함께 정의를 내린 부분을 좀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ILO는요, 국제노동기구입니다. 국제노동기구가 말하는 그 국제적인 산업보건 사업의 목표는요, 노동과 노동 조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강 장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적응, 특히 채용 시 적정히 배치가 돼야 될 것이며,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안녕 상태를 최대한으로 유지, 증진시켜야 한다는 게 ILO가 말하는 산업보건의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산업보건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와 외국의 경우로 나눠서 볼 텐데요. 외국의 경우는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가 굉장히 달라지죠. 자, 고대의 히포크라테스는 광산에서 장기간 일한 근로자는 심한 호흡곤란과 기침으로 사망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직업과 질병이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로마의 디스코리데스는 연 중독에 따른 복부 전통, 사지 마비에 대해서 기록한 적이 있고요. 엘렌버그는 금속 중기의 위험을 인식했고요. 그래서 납, 수은, 중독 증상 등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또한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암시를 했고요. 자, 스위스 파라켈수스는요, 야금이 뭐냐면요, 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유해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야금을 추출하는 사람들이 공들인 사람들에 관련된 질병을 연구하고 수은 중독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짚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라마친이라는 사람인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아픕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뭐 이렇게만 서술을 하죠. 나이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체중이 어떻게 되는 정도만 의사가 진료를 보러 온 환자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라마치니는요, 1713년에 책에 기술을 해요. 뭐 어떤 책이냐면요. 일하는 사람들의 질병이란 책. 지금 그 PPT 그림으로 보시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발간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사들은 환자의 직업을 꼭 물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산업 보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일을 하는 동안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라마치니는요, 직업병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요, 굉장히 어땠나요? 대량 생산, 그리고 굉장히 공장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생산에만 힘쓰다 보니까 공장 지대는 굉장히 비위생적이고요. 따라서 공장 지대에서 일을 하고 공장 지대 근처에서 거주하는 인구들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게 되죠. 뭐 화학물질이랄지, 중금속이랄지, 또 그때 그 산업혁명 이후에는 굉장히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장시간 동안 노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들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해서 산업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 명확한 그 연관을 지어서 설명하기란 조금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많은 사고도 발생하고 질병도 발생하다 보니 조금 더 중요성이 대두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쭉 이어지면서 산업혁명을 계기 삼아 1919년에 ILO 국제노동기구가 설립이 됩니다. 자, 이분은 앨리스 해밀턴이라는 교수예요. 미국의 병리학자고요. 직업병에 관한 연구를 굉장히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직업병 관련 연구로 유명하고요. 산업 중독성 물질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해서 30여 종의 유해 물질도 발견한 하버드 의대의 최초 여자 교수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위인들만 만들어주는 우표, 네, 우표도 앨리스 해밀턴은 미국 우표가 네,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볼게요. 1950년대 어땠을까요? 정말 보건 자체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을 시절이죠. 왜냐하면 6.25 동란으로 모든 산업이 황폐화되었고요. 그래서 직업에 관련되어 고통받은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광산 지역 근로자들의 진폐증, 그 다음에 소음성 난청, 우리 지난 시간에 난청에 대해서 우리 배웠었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도입의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1960년대로 가면요, 카톨릭대에서 산업의학연구소를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63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63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 처음으로 건강진단이 시행되고요, 그
건강 진단이 시행되면서 또 발견된 게 유기용제 중독과 직업성 피부염 등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된 그런 건강 진단 등으로 뭐 벤젠 중독, 소음성 난청, 진폐증, 유기용제 중독, 연중독,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산업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질병들이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1970년에도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76년에는요, 노말핵산에 폭로된, 그러니까 노말핵산에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다발성 심경염으로 하반신 마비가 돼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1977년에는 직장 의료 보험 제도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1970년대에는요, 직업병의 진단이 임상 진단과 비특이적인 검사 소견에 의한 것에서 보다 정밀한 진단 방법의 적용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1980년대에는요, 노동청이 노동부로 되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이 드디어 제정이 됩니다. 83년에는요, 잠수작업 근로자한테서 잠수병이 또 보고되고요. 또 반월의 연중독 사건도 또 있었습니다. 이제 산업보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있을 때쯤이 이제 1990년대인데요. 1992년에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인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고 한 청소년이 작업장에서 이황화탄소에 중독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일한 시간이 한두 달밖에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쓰러져서 뭐 운명했는데요. 그때 이황화탄소에 중독됐을 때의 증상들 이런 것들이 원진 레이온에서 근무를 했던 다른 직원들에게서도 보이게 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들면서는 BDT, 그 다음에 CDT라는 증후군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BDT는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영상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해 생기는 눈의 피로, 어깨, 목, 통증,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안구건조증, 거북목증후군, 어깨목 통증 등이 모두 BDT 증후군에 포함이 되고요. CTD도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요. 같은 자세로 장시간 있거나 반복되는 동작, 불안정한 작업 자세, 강도 높은 작업량 등이 위험 요소로 꼽히고요. 대표적인 컴퓨터 질환 중 하나인 좀 전에 말씀드린 DDT 질환의 증세와 비슷은 해요. 그런데 주로 혈관, 근육, 관절, 신경 통증에 국한된 것이 BDT와 CTD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업병들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린 BDT도 마찬가지고 CTD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예전에는 없었던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게 돼서 산업 보건에 대한 집중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또 90년대에는 망간 중독 보고가 있었는데 뭐 아크릴 용접하거나 예를 들어 자른다거나 건전지를 제조한다거나 이런 데에서 수은이나 납 이런 것들에 노출이 돼서 중독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1988년 6월에 처음 있었던 카드뮴 국내 첫 발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카드뮴 녹음 작업장에서 발병된 것이 아니다라는 신문 그 결과가 나왔어요. 결론이 나왔는데 사실은 좀 은폐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던 정말 흑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문 보도 자료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의 사업장 근로자 수입니다. 5인에서 49인이 43.7%, 50에서 300명 미만 31.4%, 그리고 300인 이상이 24.9%입니다. 우리가 산업 보건을 위해서 보건 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야 하는데요. 보건 관리를 대행하는 곳이 50% 이상이고요. 각 위생사, 간호사, 의사, 도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사업의 내용은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로도 출제가 되었고요. ILO의 산업보건서비스 권고안, 건강진단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환경 감시가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2교시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더 추가적으로 자세히 상세히요. 채용 시에 건강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하는데 일반의 경우가 있고 특수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작업에 복귀를 했을 때 만성 질환 관리 장애 근로자랄지 아니면 어린 사람이랄지 아니면 여성의 경우는 건강 진단이 특히나 필요한 군이 되겠습니다. 작업 환경 감시. 작업 환경을 감시해서 좀더 일을 하는 작업 공간이 더 위생적이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감시라는 걸 해요. 산업위생.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하러 구청 같은 데서 나오고 또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대행하는 곳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산업위생은요,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유해 요인을 관리해서요,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 보호를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위생학, 생리학 및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작업 분석 및 근로자에 대한 작업 적응, 일반 위생 등이 작업 환경 감시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를 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위생적이지가 못하다라면 근로자가 행복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를 하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은 과한 업무 또는 본인과 맞지 않는 작업을 지시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을 개선해서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근로자의 채용과 배치, 그리고 사고, 직업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근로자가 복귀, 직업 재활 및 훈련 등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사업에서는 경영자 및 근로자에게 조언과 교육을 합니다. 보건교육과 훈련을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보건이 개인 혼자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산업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심포지엄이나 아니면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해요. 보건과 위생, 그리고 응급처치까지 하게 됩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응급처치 훈련까지도 보건 사업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 보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 기록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 작업자, 그러니까 근로자가 어떠한 질환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 완치가 되었는지, 내지는 다른 병이 있진 않은지, 또는 그 작업자, 근로자를 통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병이 전염되거나 이런 것도 역학조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유지하고요. 또 분석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요, 의학적인 부분, 그러니까 응급처치죠, 응급처치, 뭐 응급치료,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결근하지 않았거나 결근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외래치료, 근무하면서 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치료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협조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도 보건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건강 상담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 2교시 때, 더 자세히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상세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업장별로 사업장별로 해서 의무적으로 건강 진료를, 건강 상담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산업보건에는 영양도 포함이 되는데요. 근로자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충분히 즐겁게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보건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일 처리, 업무 처리를 위해서 교육 상담, 근로자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계속 꾸준히 산업 보건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또한 사업장 내의 다른 서비스, 특히 인력과 관련된 부서들 있죠? 고용 조건, 직업 훈련, 사고 예방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복지, 산업 위생 공학 및 직업 재활 등의 서비스 업체들과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보건 사업입니다. 외부 서비스와도 협동을 하죠. 근본적으로 보건 사업이라는 것은요, 목표와 정의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는요, 그런 병이 또 있었었죠. 80년대로 기억이 나는데, 이타이 병이라고 있었죠. 그죠? 이타이 병은요, 뼈가 이렇게 단단하고 딱딱해야 되죠? 근데 이게 뼈가 점점 연해지는 겁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뼈가 부러지겠죠? 그래서 넘어지면 그냥 부러지고, 당연히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의사가 이제 진맥을 짚어보는 거죠? 그 사이에도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타이는 1어로 아프다 아프다라고 하는 병인데, 이건 역시도 산업보건이 채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 일어났었던 좀 아픈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문제 출제는요, 라마치니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도별 특징 있죠. 그 시기에만 있었던 의미 있는 특징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산업보건의 정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보건의 정의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점들 있죠?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분들 있잖아요. 학자분들의 내용을 다 숙지하실 필요는 없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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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내용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까지 해서요. 오늘 이제 1교시요. 그 다음에 2교시. 2교시에서는 지금은 역사를 봤고요. 좀더 상세하게, 건강 진료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산업보건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특히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힘든 이 시기에 아마도,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건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셔서 수업 내용이 그렇게 어려우실 거라 생각은 안 들고요. 천천히 한번 PPT를 기본으로 해서,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그리고 2교시에 뵐게요.